네, 안녕하세요. 채슨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은 아르메니아에서 열리고 있는 대회에서 경기 하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세계 랭킹 그 순위를 보면은 가장 눈에 띄는 선수가 한명 있는데 바로 인도의 아르준 에리가이십니다. 자, 벌써 세계 랭킹 4위까지 치고 올라왔고 지금 칼슨, 히카루, 카루아나 이제 바로 다음에 랭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 기세가 좋다라고 하는 노디르벡 압도 사토로프까지도 제치면서 자, 일단 자신의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데 근데 체스닷컴 그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조금 서러움이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인도에 떠오르고 있는 그 젊은 세대들 중에서는 그 아르준 에리가이시가 조금 그 레이팅 2700을 좀 빨리 단 편이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여러 대회들, 메이저 대회들에서 자신을 불러주지 않더래요. 자, 지금 왜냐면 그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지난 도전자 결정전에 진출했던 뭐 프라그 나난다나 그리고 그 대회 우승했던 구키씨에게 쏠려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뒷전으로 밀려서 그러니까 뭐 대회들에서 불러주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오픈 대회들이나 그러니까 조금은 마이너한 대회들 이제 출전하면서 지금 레이팅을 쌓았고 자, 어느덧 세계 랭킹 4위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르준 에리가이시가 말하기를 앞으로 이제 대회 관계자들이 자신의 어떤 출전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언급하기도 했는데 뭔가 왠지 모르게 좀 서러움이 있었던 것 같은 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예로 보면은 지난 노르웨이 체스 본다 그러면 프라그 나난다가 출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딩리런이 있었기 때문에 도전자인 구키씨를 부르기는 좀 그랬고 그러니까 프라그 나난다가 출전을 하게 된 건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아르준의 어떤 참가 참가하게 되면 1, 2, 3, 4위가 전부 다 출전하게 되는 거니까, 뭐 그림이나 이런 부분이 좀더 낫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앞으로 좀 자주 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레이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선수들의 어떤 실력을 그 증명하고, 그러니까 스스로를 증명하는 거기도 하지만, 이또 선수들에게는 어떤 생계나 자신의 또 명예가 달린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일단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에리가이시 경기를 하나 이제 같이 보도록 하고요. 상대한 선수는 샨트 사그리샨이라고 하는 아르메니아의 젊은 그랜드 마스터였습니다. 자, 경기는 E4, E5, 그 다음에 나이트 전개되고 비숍 B5로 가면서 이제 루이 로페즈로 들어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아르준 에리가이시의 선택은 좀 재밌게도 F5였어요. 이거는 슐리먼 디펜스라고 잘 알려져 있고 혹은 뭐 제니시 갬빗이라고도 불립니다. 자, 흑이 뭐 이를테면은 이제 킹스 갬빗 형태로 F폰을 밀어서 이제 싸움을 걸겠다는 거죠. 자, 일단은 뭐 일반적이지 않은 오프닝이긴 한데 그러니까 지난 그 도전제 결정전에서 프라그 나난다가 여기서 그 이제 A6 해서 비숍 밀어내고 F5로 나오는 전략을 활용하기도 했었거든요. 자, 근데 지금은 이 A6가 들어감이 없이 자, 곧장 F5로 나오면서 이제 중앙을 타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제 폰 내주고 나서 이제 E4 칸을 잡겠다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지금 나이트가 도망갈 만한 좋은 칸이 없고, 뭐, 퀸이 와서 이렇게 핀에 건다 그래도 핀 풀어내게 되면 다시 위협이 생겨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비숍 나이트 교환을 하고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데, 자, 이러면은 이제 갬빗 했던 폰도 이제 되돌려받고, 그러니까 흑이 비숍상을 가지고서 좀 풀어갈 수 있는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밀고 나오는 경우, 이제 백에게 한세 가지 큰 옵션이 있는데요. 자, 가장 먼저는 D4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제 E5 칸 이제 확보하고, 그러니까 들어가는 플레이나, 혹은 이제 E4 칸을 지키는 D3 혹은 나이트 C3 정도가 있겠어요. 자, 이 경기에서는 D3가 되면서 일단 E4 칸을 강화하고 들어갔고요. 자, 이러면 흑이 E4 전진이 안 되니까 이제 폰을 잡는 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겠죠. 자, 폰이 교환되고 들어갔고요. 자, 여기서 나이트 전개되면서 E4 폰에다가 위협을 걸어줍니다. 자, 백은 캐슬링으로 이어가면서 자, 룩이 E1까지 와서 이제 카운터를 실려는 자, 모습이 됐고, 자, 여기 D6를 이용해서 일단 E5 칸을 수비를 해줬어요. 자, 지금은 백이 캐슬링 하면서 지켜놨고, 그 다음에 전개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백이 앞서가고 있거든요. 게다가 흑이 지금 F폰을 썼기 때문에 킹 앞이 조금 약해진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게다가 지금은 루이 로페즈 오프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이트 잡고 E5 폰을 데려가는 또 전술적인 플레이가 가능해요. 자, 그래서 D6를 하면서 일단 경기가 진행이 되고요. 근데 한 가지 포인트가 여기서 비숍을 전개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거든요. 자, 이러면 이제 앞서 언급한 것처럼 비숍 잡고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폰 잡는 플레이는 되는데, 근데 흑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이제 폰을 희생하고, 이 비숍상을 가지고 이제 경기를 풀겠다는 거죠. 자, 캐슬링까지 이어가게 되면, 이게 백이 앞서는 전개에서 좀 앞서가는 부분이 있었지만, 근데 전개했던 기물들을 사실 좀 이제 그 교환을 하면서 없애버렸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나이트가 중앙에서 노출이 돼 있는 거고, 그 다음 지금은 이 밝은색 비숍의 힘이 좀 세기 때문에, 뭐 나중에 A6에 와서 뭐 룩을 공격한다거나 해서, 뭐 F2에 대한 공격으로 그러니까 흑이 좀 활동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이제 쓰이는 이제 플레이긴 한데, 근데 이 경우에는 그 백에게 좀잘 알려져 있는 이게 전략적인 카운터가 있습니다. 자, 그 수는 바로 퀸 D3인데, 자, 이렇게 되면 E4도 지켜놓고 퀸 C4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캐슬링 한다 그러면 그대로 이제 포크에 걸려서 비숍이 잡히는 거고. 자, 그러면 비숍 빼냈으니까 D6 하고선 이렇게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을 듯 보여도, 근데 이 경우에도 퀸 C4가 좀 불편하게 걸립니다. 자, 퀸이 이렇게 이제 올라와서 자리를 바꾼 셈인데, 이러면 캐슬링도 안 되고, 그 다음 지금은 이 비숍이 걸려있기 때문에 E5의 전술적인 위협이 걸리거든요. 뭐 가령 이제 A6로 비숍 밀어내려고 그러면, 자, 그대로 잡고 밀고 올라가고 잡아버리면, 자, 이건 백이 앞서가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렇다고 비숍을 뒤로 빼서 지키자니, 이제 그 C6에 또 압박이 걸려버리니까, 자, 이건 흑이 굉장히 좀 불편하게 경기를 좀 풀어가게 될 거예요. 자, 경기에서는 이제 D6가 되면서 일단 조금은 견고하게 들어갔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비숍이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흑이 좀 양보한 부분이 생겨나겠죠? 자, 비숍 C4로 일단 대각선 바꿔주면서 일단 상대의 이 약점들을 공략해주려는 자, 모습이 됐고, 지금 이 퍼폰이 공짜지만 이거는 함정이죠. 자, 잡으면 이퀸 들어오면서 F7, 그 다음에 나이트에 대한 공격이 동시에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비숍 G4를 이용해서 나이트를 핀에 걸고선 경기를 풀어갔고요. 자, 그러면 흑도 나이트 D4를 이용해서 이제 반격할 수 있는 좀 이제 플레이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자, H3로 비숍 한번 밀어내놓고요. 자, 그 다음 나이트 전개해서 이 퍼폰을 강가를 해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에리가이시가 퀸 D7으로 이제 경기를 풀어 가는데, 뭔가 나이트 D4를 넣어서 이 핀을 좀 공격하고 싶은 마음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백이 비숍을 뒤로 무른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전략이 성공을 하는 거지만, 근데 지금은 백이 여전히 전개 우위가 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G4로 올라가면서 싸움을 거는 플레이도 가능해지거든요. 자, 지금은 핀이 풀렸고 여기서 폰을 잃을 어느 정도 위협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나이트 교환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되고 나면 G5까지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백이 대각선과 또 이제 나이트 D5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좀 전략적으로 이제 좀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장으로서 이제 바로 이제 공격을 시작하진 않았고, 자, 퀸 D7으로 이어갔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루준 에리가이시가 시간 쓴걸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다 준비가 돼 있던 라인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F5를 선택했던 게 지금 흑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프닝적으로 준비를 해오는 건뭐 당연한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지금 전략적으로는 왠지 모르게 퀸 사이드로 갈것 같다라는 일단 인상이 좀 들게 됩니다. 자, 퀸 D7까지 하면서 일단은 퀸 사이드 캐슬링을 준비하는 모습이 됐고요. 자, 여기서 나이트가 D5칸 올라가면서 일단은 자리를 하게 됐어요. 자, 이것도 E4폰을 내주는 선택이긴 한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흑의 퀸이 지금 D7칸에 올라왔기 때문에 잡게 되는 경우 백에게 나이트 E5, 그러니까 요 이제 카운터가 좀 생겨나게 돼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퀸이 공짜지만 이 나이트가 움직이면서 이 비숍이 일단 안 지켜졌고, 나이트를 잡게 되는 경우라면 이제 비숍이 떨어지면서 이건 백이 좀 유리한 교환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퀸을 잡는 싸움이 되어야 될 텐데, 근데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일단 뭐 동등한 기물 상황이라고 봐도, 그러니까 백이 비숍상을 가지고선 플레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밝은색 비숍의 가치가 지금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백이 조금 더 괜찮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흑도 여기서 E4폰을 욕심내진 않고요. 자, 그대로 퀸사이드 캐슬링으로 이어갔고요. 자, 이렇게 되면 전개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E4폰을 좀 지켜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백이 룩 E1으로 지키는데, 근데 이수가 체스닷컴 분석에 따르면 물음표를 하나 받는 실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컴퓨터 엔진상으로는 퀸 D3가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핀에서 빠져나가면서 이제 폰을 지키는 게 조금 더 낫다고 해요. 자, 근데 이제 룩 E1이 되면서 일단 E4폰을 좀 지키는 모습이 됐고요. 자, 이제 흑이 나이트 D4를 이용해서 이제 공격을 시작합니다. 지금은 앞서처럼 G4로 올라가서 이제 풀어내는 게 이제 좋은 선택이 안될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는 이제 전개 우위가 확실히 있었고, 또 흑의 킹이 중앙에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반대쪽으로 캐슬링이 됐고, 그 다음 지금은 또 여기서 바로 비숍으로 뚫고 들어가면서, 자, 퀸 체크를 이용해서 풀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포크에 걸리면서 이제 기물부터 되돌려주면서 일단 그대로 무너지는 결과가 생겨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압박을 이제 어떻게 풀을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자, 비숍을 뒤로 빼기에는 이거는 이제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는 없겠고, 자, 그럼에도 이제 백 선수가 이제 앞서 이제 루기원을 할 때부터 좀 준비했던 계획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나이트부터 먼저 교환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앙에서 그냥 나이트를 잡아버립니다. 자, 이러면은 이쪽 대각선이 열리면서 이제 퀸이 잡히는 듯 보이는데, 자, 퀸이 잡히지만 백에게는 비숍 E6가 있죠? 자, 이러면은 같이 퀸을 잡는 일단 상황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 비숍이 빠져나갔고요. 자, 퀸으로 이제 비숍을 잡게 되면 나이트가 들어오면서 지금 룩과 비숍이 같이 걸리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제 흑이 불리한 교환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비숍부터 도망갔고, 자, 퀸과 비숍이 교환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나이트는 F5칸에 안착을 했어요. 자,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퀸이 교환되고 이제 엔드게임으로 향해 가는데, 지금 누가 좋은가를 봤을 때는 일단 흑이 비숍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일단 보이거든요. 자, 그럼에도 이제 백이 어느 정도 보상을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나이트가 좋은 전투 기술을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흑익의 F6 폰이 뒤처진 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조적인 약점도 조금 있다고 볼수 있겠어요. 그 다음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백의 어두운색 비숍이, 그러니까 흑익 비숍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 활동성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에도 이제 흑이 좀 괜찮은 부분은 결국 나이트가 좋은 전초 기술을 잡고 있다고 해도 그러니까 비숍이 가서 제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어떤 기물 교환이나 이 포지션의 결정권 자체는 그러니까 흑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브레이크가 D5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고 나면 나이트 위치가 조금 불안해지면서 이게 비숍의 대각선이 열릴 거란 말이죠. 자, 이렇게 되면 포지션이 열리면서 이 비숍상이 조금 더 활약할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비숍이 뒤로 빠져주면서 이제 D5 칸에 이제 힘을 주는 상황이 됐고요. 자, 비숍이 빠르게 들어가서 자, 교환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으로서 자신의 비숍이 조금 더 좋지만 이게 D5 허용하고 나면 이 비숍상 감당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자, 그러니까 빠르게 이제 비숍 교환하겠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어요. 자, 그리고 이게 또 기본적으로 레이팅 차가 좀 있다 보니까 아마도 이렇게 이제 뭐 비숍을 피하는 경우라면 그러니까 나이트와 교환을 해서 반대색 비숍으로 가서 그좀 무승부 상황으로 가려는 그 아이디어도 좀 있었다고 봅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일단 이 비숍 교환을 피하지 않았고요. 자, 여기 D5 브레이크를 준비합니다. 자, 룩이 오면서 일단은 좀 막아 세우려고 하니까 킹이 피해주면서 자, 룩의 힘을 끌어오게 됐고, 자, 여기서 이제 F4로 올라가면서 백도 자신의 플레이를 이어가게 되죠. 자, 비숍이 가서 나이트 살짝 앞다 걸어주고요. 비숍부터 먼저 교환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백은 이제 G폰을 이용해서 자신의 킹사이드 쪽 일단 전진을 했고, 자, 여기는 이제 반대쪽 퀸사이드와 중앙에서 경기를 풀어가려고 하죠. 자, 킹의 위치부터 일단 잡아주는 모습이고요. 자, 여기서 비숍과 나이트 교환이 됐어요. 자, 이렇게 되고 나면 결과적으로 이제 룩엔딩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서로의 어떤 강점들이 좀 확실한 모습이 됐어요. 자, 백은 킹사이드에서 4대 2의 일단 폰 우위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G5로 올라가면서 일단 통과한 폰을 만드는 플레이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킹도 조금 더 활동적으로 이렇게 이제 침투하면서 또 플레이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흑 입장에서는 이 중앙에서 우위가 있고, 지금 백보다 먼저 통과한 폰을 확보했거든요? 자, 그다음 퀸사이드 쪽에서도 이제 흑이 조금 더 우위를 갖는 이제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서로의 어떤 이 강점들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 됐고, 자, 이건 이제 2폰부터 전진하면서 경기를 풀어갔어요. 자, 백은 G폰을 밀면서 일단은 통과한 폰을 만들려고 하고요. 자, 교환되는 경우는 폰 구조가 회복되면서, 자, 이거는 백이 조금 더 이제 앞서갈 수 있는 또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이제 버티는 모습에서, 상대가 잡는 경우라면 폰 구조가 망가지게끔 일단 유도를 합니다. 자, D폰이 전진이 됐고요. 자, 백은 B4를 이용해서 상대 폰 전진을 막아 세우려고 해요. 자, C3까지 해서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교환을 하면서 이 폰들의 전진을 막아 세울 수 있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자신의 플레이를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서로 간에 반대쪽 방향에서 경기를 풀어갈 때는 자신의 공격을 빠르게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 공격을 최대한 막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자, 그리고 상대의 공격을 완전히 봉쇄할 수 있다 그러면 자, 이건 자신에게 기회만 있는 거니까 훨씬 좋은 상황을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A5를 이용해서 흑이 이제 카운터를 준비하고요. 폰 희생이지만 이게 C5를 지금 내주는 게더 중요하죠. 자, A3를 지키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A5이 열리면서 흑이 이제 공략할 수 있는 다른 요소를 잡게 됩니다. 자, C3를 지켰고요. 자, 킹 위치 잡아놓고, 자, 교환하고 나서 룩이 A2로 침투를 시작하죠. 자, 백도 이제 자신의 플레이를 위해서, 자, 일단 H폰부터 올려놓고, 자, 들어가는데요. 자, 룩 C2가 걸리면서 일단 C폰이 공격을 받았을 때, 자, 여기서 이제 치명적인 실수가 나오고 말죠. 자, 지금 가장 뭐 무난한 수라면은 룩 E3로 올라가서 이제 수비를 하거나, 혹은 이제 룩이 C1에 가서, 그러니까 교환하자고 하면서 이제 지키는 게 일단 좋은 플레이였을 텐데, 자, 여기서 이제 상대 폰을 그냥 잡고 맙니다. 자, 그리고 이게 체스닷컴 분석에 따르면 물음표를 하나 받았어요. 자, 지금은 트리플 폰이 생겼는데, 그래도 통과한 폰이 됐기 때문에 이게 폰이 올라가면서 룩을 좀 끌어들일 수 있거든요? 자, 지금 이 폰들을 잡고 있는 칸들도 지금 상대 킹이 어떤 접근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올라가면서 일단 공간 확보하고, 그 다음 룩이 밀려나는 경우라면 이게 또 핀이 있기 때문에, 룩으로 이렇게 E4를 때리고 들어가는 플레이도 가능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킹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자신의 통과한 폰을 앞세워서, 상대가 물론 이 폰을 잡고서는 반격이 가능하겠지만 자신이 조금 더 빠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던 것 같거든요. 자, 근데 이게 절묘한 카운터에 걸리고 맙니다. 자, 에리가이시가 H5로 자, 이걸 풀어내거든요. 자, 폰을 희생을 한 셈인데 근데 이 폰은 잡을 수가 없어요. 잡는 경우라면 이게 룩이 G2에 와서 끊어버리거든요. 자, 킹은 더 이상 전진이 안 되고 자, 다음 수에 이제 룩이 HA칸 오면 그대로 체크메이트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그렇다고 이거를 피해서 올라갔기에도 자신의 폰 때문에 지금 벽에 막혀서 이게 어차피 룩G2 걸리고 나면 또 H파일로 가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건 또 다음 수에도 체크메이트가 되는 상황이 되고요. 자,
자, 그다음 결국 이제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데, 자, 이러면은 C3 폰이 잡히는 것도 잡히는 건데, 체크 함께 잡히니까, 자, 이거는 문제가 드러났죠?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E3로 일단 폰을 측면에서 투비합니다. 자, 이러면 이제 다른 룩이 이동하더라도 상대가 잡고 들어오는 경우의 수가 사라지죠? 자, 일단 백도 G8 잡고서 일단은 침투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폰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기회가 있다라고도 볼수 있겠어요. 자, 근데 이제 룩이 배치되면서 이 폰들을 이제 전부 다 공격하려는 모습이고요. 자, 그러면서 체크하고 나서 이제 E2 폰까지 전진하면서 상대를 묶어둡니다. 자, F7 체크를 이용해서 한번 밀어내놓고요. 자, 상대 김을 묶어놓고, 자, 룩이 A1에 가서, 자, 백이 반격을 노리거든요. 자, 지금 이 여섯 번째 행 잡았고, 일곱 번째 행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걸게 되면, 일단은 뭐 상대 룩과의 교환을 해서, 통과한 폰을 가지고선 또 풀어갈 수 있거든요. 상대 폰이 지금 두 번째 행이 있다 그래도 킹이 붙으면서 또 이제 커버해주면 되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탁월한 수가 나오죠. 자, 룩이 A2로 가면서 A5를 막아버립니다. 자, 지금은 룩이, 그러니까 너못 들어가고 막아버렸는데, 잡을 수가 없는 게 이게 퀸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그냥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체크랑 같이 들어가요. 자, 이거는 흑이 요폰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을 벌수 있다는 뜻이고, 자, 이건 그대로 경기가 기운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룩이 이제 피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 이러니까 일단 F7 폰부터 먼저 제거를 합니다. 자, 킹이 붙으면서 일단 위협하려고 하는데, 자, 이제는 2번, 자, 퀸이 승진되는 게 위협이 걸렸고,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백의 카운터 플레이는 점점 힘이 약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흑의 중앙폰들이 좀 이제 힘을 받는 상황이 됐어요. 자, F6 올라가니까 체크 한번 걸면서 시간 벌어주고, 자, 킹이 가서 일단 수비를 합니다. 자, 일단 폰 던져놓고 나서 일단 상대 폰을 제거를 하지만, 자, 룩이 가서 일단 F4 위협, 자, 이후에는 이제 룩이 가서 이제 측면 체크 막아놓고, 자, 룩 G2를 이용해서, 경기를 잡아냈네요. 지금 다음 수에 이제 D3 해서 E2 지켜놓고 룩이 D1 칸 들어가는 순간 이제 거의 경기가 마무리된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요. 자, 에리가이시가 요새 기세가 그냥 좋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모습을 보여줬네요. 자, 특히나 초반에 F5를 가지고선 흑으로 좀 공격적으로 경기를 풀어갔고, 자, 그걸 승리까지 이끌어갔던 자, 부분들이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여기서 이제 트리플 폰이 생겼을 때 H5로 아마 이제 백 선수도 이 가능성을 놓쳤던 것 같아요. 자, 요걸로 이제 경기를 풀어냈던 게 정말 절묘했던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재밌는 체스 경기 같이 살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른 경기들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